공장 날개 표현하기. 이건 일종의 이제 중심문의 활동인데,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중심문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장되는 활동인데, 예를 들어 고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 했다가 나는 네, 이렇게 네, 또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야지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규칙으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놀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굉장히 화려한 무늬가 만들어지니까 아이들이랑 다양하게 공장 날개를 만들면서,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중심 무늬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무늬인데, 여긴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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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무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늬를 또 경험을 해보는 활동이니까 같이 경험을 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무늬놀이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자, 여기는 무늬놀이 하나만 확장을 해볼까요? 자, 중심을 저는 이렇게 하나를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자,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아, 네. 색깔까지 맞춰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죠? 특히 국악에는 전통 문양이랑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통 문양 많이 보여주시고요. 우리나라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자 해서 멋지게 표현을 해보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분명히 중심을 요만큼만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확장을 하면 네, 요렇게 아름다운 무늬로 변신이 가능하니까 네, 아이들이랑 무늬를 만들어 보는 거죠. 올 설에 우리가 멋진 한복을 만들 건데 한복에 무늬를 수놓으면 더 멋있어질 것 같아. 어떤 무늬를 만들어 볼까 해서 무늬를 몇 개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확장해 보시고요. 그리고 직선으로도 분명히 전통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뭐 그 담에는 어떤 무늬가 표현이 되어 있나, 뭐 궁궐에도 분명히 담이나 이런 데들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직선으로 표현한 무늬, 곡선으로 표현한 무늬 같이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